열심히 할게요. 촬영. 야, 시작부터 10분 까먹고 들어간다. 이제 50분만 하면 되네. 촬영 갑시다. 좋네.
식사하셨어? 안 하셨어? 내가 살게. 여기 들어가셔갖고 파전에 동동주 좀 묻고 내가 살게. 계산은 형님이 하고. 데려주고 말로 받았어. 산다 했더니 나오고 여보, 엄지 검지 사이에 뭐가 들어가서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니고 반대로. 알아서? 엄지 검지 사이에 요거 요거 말고 반대가 뭘까요? 형님 금방 요거 말고 다른 거 해야지. 그렇지. 봐봐, 저거 봐봐. 저기 뭔 잔지 알아? 저 형님이 저거 글자야. 솔자야, 솔자. 읽어봐. 솔. 시옷에 맞잖아. 시옷에 리얼이잖아. 솔 맞잖아. 솔이야, 솔. 이거 형님 그지? 솔자야 이게 원래. 자, 무대 서니까 그래도 바람이 좀 불어도 그래도 날이 또 습하네. 예, 땀이 쫄쫄 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벌써 9일째. 어저께는 늦게 오셔갖고, 버드리 품바를 많이 못 보고 가신 분이 상당합니다. 네. 잠시 후에 버드리 품바 와서 멋지 공연하니까 엄마들 많은 사랑도 주시고, 박수도 주시고, 여토 팔아주시고, 아이고, 부모님. 늘공주 주지. 아이고, 세상에. 근데 왜 우리 엄마 사진을 들고 왔어? 이 우리 엄마 영정사진이야. 돌아가신 우리 엄마 영정사진. 고모님 고마워요. 근데 고모님 주머니 우리 엄마를 모시고 다니지? 4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영정사진이야. 여러분 잘 봐봐. 우리 엄마 이쁘지? 응? 우리 아버지도 있어 여기. 이분은 우리 아버지야. 여자가 원래 세기 때문에 노란색, 남자는 약하기 때문에 푸른색. 그래서 엄마 아버지 동시에 모시고 다닙니다 저는. 예. 준비됐어요? 아이, 저 풋나잇 봐봐. 이제 아주 좀, 또 우리 엔지니어라서 이제 달라졌어. 평상시에는 음향 기계를 놓고, 이렇게 보더니, 지금은, 지가쯤 뭐 되는 것처럼 의자에 앉아갖고, 다리 딱 하고, 펑바야, 뭐 눌러줄까? 아, 예, 알아서 눌러주세요. 예. 가봅시다.
하니야 즐거워 서 깔파르지만 모두들 힘이 나서 춤을 추지 난 원래 아픔이 살려 가슴에 안고
갑자기 왜 그래요? 아씨. 엔지 나오고 잘못 처먹은 거 아니에요? 이거 저 초구장 또도로가는 팔자. 오늘은 봉평 땅에 가서 봉평 백미국수에 전경까지 먹고 나니 내가 등장을 합니다. 아이고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얻어먹는 내 팔자. 여러분들 어차피 오셨으니까 건강하셔도 신통경이가 소가 병원이야 먹읍시다. 빈손으로 빈손으로 떠나는 우리네 찬란한 사랑 못난 사랑 무슨 이거 갖다가 모노드라마를 주면 어떡하라고. 아 참 진짜 혹시 돈이 필요해서 그래? 이리 와봐 와봐봐 얼른 와봐. 우리 엔지니어가 돈이 필요하면은 내가 하나 줄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우리 엄마 영등사진이야. 우리 엄마 영등사진인데 잘 보관해 알았지? 우리 엄마 영등사진이고 우리 아버지 영등사진이야.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야.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다 이게 사진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네. 잘 보관해. 음악 좀 잘 좀 부탁할게요. 아주 썩으려면 저기 태국에서 될 것 같더니 세상에 돈만 주면 잘해주고 돈 안 주면 음악을 개판으로 봐버리네. 예. 그래서 띄워드립니다. 날라리 여러분 여기
누가 그랬어? 어? 아, 자, 지금부터 요거 아는 노래지. 나와, 여기 나와, 찍혀. 이렇게 살아도 인연을 맺었나
제가요, 오늘 공연을 하러 무대에 올라오기 전에 제가 제 몸한테 실험을 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써봐야지 내가 써보지도 않고 이게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믿겠어요? 형님 내 말이 맞아 안 맞아요? 그쵸? 제가 오늘 이 무대에 올라온 지가 이제 딱 50분 됐어요. 정확하게 1시에 올라왔는데 제가 복대를 차고 올라왔어요. 복대를 내가 보이죠? 복대를 차고 왔는데 이게 나는 이게 여기서 우리 공연장에서 10,000원을 받으니까 이거 짜투리 아닌가? 응? 돈 천차고 오늘 진짜 작살생활 35년 하는 동안에 천차고네요. 근데 이게 효능이 이렇게 좋을지 몰랐네. 어떻게 좋냐? 자 돌아볼게요. 이 봐봐. 덕선 형님 옷 좀 벗겨줘 봐봐. 나 곽선이면서 처음 입어봤네 솔직히. 천천히 벗겨야지. 혼자 살다보면 옷 벗기는 것도 못해. 자 봐봐요. 이게 복대가 왜 좋은가 차보니까 뜯어볼게요. 뜯으면 등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요. 이거 봐봐. 이거 봐봐요. 이거 형 만져봐봐. 등에 땀이 척척 흘러내려. 이게 열을 발생을 시키네. 열을 발생을 시켜갖고 허리 차는 순간 정말 개운합니다. 응? 우리 엄마들 복대 차기 전에는 저가 여기 온 지가 9일째 있다 보니까 아침에 8시에 나와서 밤 12시에 들어가 하루 종일 뒤에 서 있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 그래서 차봤더니 차기 전에는 이래서 솔직히 걷기가 힘들었어 사실 요즘에. 근데 차더니 허리가 꼿꼿이 펴지면서 허리가 따뜻하게 훅 굽고 달아오르는 게 찜질 효과가 있네. 예. 요거 저희가 올 때 여기 올 때 우리가 350개 갖고 왔나? 이거? 몇 개 안 남았죠? 근데 어저께도 팔더라고. 근데 이게 효과가 있나 없나 궁금해갖고 내가 차봤어 솔직히. 예, 내 나이에 복대 찰 나이는 아닌데 한번 차봤더니 효능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한 분 계시면은 사모님 품바님 나 노래하는 동안에 혹시 필요한 분 있으면 마지막 곡이었다 마지막 곡 저기 강설 타령 갑시다. 미역가락을 주세요. 참고 타령으로 마지막 곡 가는 동안에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 있으면 복대 이때 몇 개 요거 남았어 요거 남았으니까 혹시라도 필요하면 하나씩 가져가서 써보세요. 효능이 정말 좋습니다. 자 가자. 자 호랑이 메이크업 호랑이 표 복대 버전을 성공합니다. 가자. 그 아빠는
하늘 보러 갑니다. 올라서니까 버디 분반이 놀래갖고 다 좋았는데 이빨이 빠져갖고 기분이 무서워갖고 이빨 빠진 거 사이에 꼭지가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 안 빠지잖아. 엄청나게 아프다고. 자, 저는 내려갑니다. 저는 내려가고 형님 일찍 왔으니까 빨리 앞에서 앉아. 네. 지금부터 우리 닐리 분반님 올라와서 공연하고 닐리 분반님 내려간 것 동시에 우리 버디 분반 바로 공연합니다. 오늘은 1부를 닐리리 품바님이 1부 2부 하고요. 버디리 품바님이 오늘 1부 2부 합니다. 예, 두 번씩 하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옷을 안 사도 돼. 아무것도 안 사도 돼. 박수만 많이 주고 잘한다 그래야지 또 오지. 노래 끝났는데
노래를 하든지 말든지 홍도야 우지 마라. 어제 누구 오빠 개똥 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쩌냐. 잘하거든 난. 정말 잘한다고 사랑에 박수 막 쳐줘. 그럼 지가 진짜 잘하는지 알 거 아니야. 못하면은 이나나 좀만 더 열심히 해. 또 쳐줘. 그러면은 잘하든 못하든 박수 많이 쳐줘봐. 거기 정신 빠져갖고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올라서 아주 계속 이럴 거 아니야. 엄마들은 바보야. 그래서 바보. 응? 고인력자 올라와 있으면은 어? 물론 3천원짜리 엿을 팔고 먹고 사는 인생이지만 고인력자 올라와 있으면 그 고인력자 써먹을 줄 알아야 돼. 아이고 이나나 노래도 잘한다 잘한다. 내가 옛날에 듣고 싶은 노래 홍도에 우지 말아도 있었고 어? 선말 선생님도 있었다. 좀 해줘라. 얼마나 좋아. 엄마 뭔 노래 듣고 싶어? 아무거나 해줘요. 괜찮아. 다 좋아요. 다 좋긴 뭐 누가 죽으면 따라 죽을 거야. 어? 나만의 애창곡이라 있는겨. 선글라스 언니. 아니 언니 말고 뒤에도 있어 선글라스. 앞에 언니는 어저께 신랑한테 뒤지게 맞아갖고 눈이 시커멓게 멍들어서 쓰고 왔어. 누나는 쌍꺼풀 했다며. 누나 뭔 노래 좋아하는가? 어? 누가 얘기했어? 나 누나한테 얘기하는데 누가 보릿고개 얘기하고. 누나 뭐 어? 안동역.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안동역이야. 왜냐면 우리 전마 누나가 어? 여보 안동역에 표사 갖고 올게 가더니 연병을 내면 내가 역장하고 살고 있잖아. 어? 근데 안동이라는 데가요 세상에 기후가 바뀌어도 한 번도 눈이 무릎까지 온 적이 없어. 진짜요. 눈이 많아야 봤자 발목까지는 와. 안동이 안동이라는 마을을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정말입니다. 이 노래가 자체가 원래는 안동역이라는 노래가 아닙니다. 원래 이 노래 제목은 북녘당 편지입니다. 가수 김경옥님이 불러서 35년 전에 제가 각설 데뷔하는 해에 이 노래가 나왔어요. 북녘당 편지가. 그랬는데 우리 진성 가수가 요거를 안동역으로 개사를 해서 불렀네. 그렇다면은 이게 각설이 여장씨 말이 맞나 안 맞나 의심되잖아. 그러면은 선글라스 언니 이리 와봐봐. 와봐. 안동역 여기 나오나 확인하라고 일로 와봐. 얼른 와. 왜? 제가 1절은 북녘당 편지라는 곡으로 해드리고 2절은 안동역으로 불러드리고 올라갑니다. 사실은 제가 시간을 오버됐어요. 릴리루공주가 지금 나와 대기하고 있는데 사실 릴리루공주가 목이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조금만 시간 당겨볼게요. 북녘당 편지 한번 가봅시다. 남자 키로 큐. 잘 들어봅시다. 나 울어본다 고향에
아니니.